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방향이 계속 회전으로 손등을 봐라. 내 쪽으로 당기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오늘은 탑롤 그 무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아까 전에는 엄지를 이제 당기지 않고 손목을 돌리면서 누르면서 밑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몸 뒤로 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손바닥이나 그립으로 우선 눌러서 가려고 하면 사실 탑롤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손바닥 안쪽, 이 전완근이나 안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안쪽에 쓰는 힘과 충돌이 나면서 되게 같은 힘이랑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메인을 이 손가락이랑 손바닥에서 많은 힘보다도 이거는 이때 바깥쪽 손등 쪽이나 이쪽의 연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손바닥을 누르면 뭐라고 했죠? 현실을 하는 사람들은 받기가 너무 쉽다고 했죠. 그리고 절대 안 눌려요. 그래서 엄지의 이 너클 천마디 부분과 이쪽 부분을 당겨주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느낌을 어디 집중해요? 이 손등, 손목, 손등 쪽에 집중해서, 그렇죠? 이걸 누르고 들어간다는 느낌보다 약간 바깥, 그렇지? 회전을 줘서 돌돌, 오케이. 지금 몸이 밑으로 너무 들어가면서 뒤로 누워서 팔이 벌어져 버렸죠. 팔꿈치를 박아놓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걸어놓고 그때부터 살짝 뛰었다고 생각해요. 겨드랑이 위가 잡아요. 그렇죠?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지. 둘둘. 그렇지. 그립이 열리죠. 둘둘. 오케이. 누른다. 지금 더. 둘둘. 오케이. 다시 한 번. 여기를 확실히 잡고 왼쪽에 내려가면서 골반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케이. 내 손가락이 연다. 너무 많이 빨리 내려가니까. 팔꿈치 바꾸고 가지 말고 지금도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팔꿈치가 벌어지지. 왜? 누르려. 그래서 팔을 실험할 때 어깨가 계속 아픈 거예요. 자, 엄지 두 번째 챙기고 이때 주의할 건 얘네를 당기면서 손목이 내려가면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이쪽 두 군데를 당겨서 세우면서 손목 쪽도 그렇지, 같이 당겨진 느낌. 연결이 돼야 돼요. 둘, 둘. 그렇지, 그래도 좋아요. 둘. 오케이. 자, 손등을 이마로 붙인다는 느낌. 이 면 자체가 회전이 일어나야 돼요. 얘는 당겨주고 손목은 돌리면 또 누르는 자세가 나오고 엄지가 상대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돌려보세요. 돌리면 상대방에 의해서 걸려버려요. 이때 엄지를 준 게 아니라 만약에 계속 당기고 있는 상태라면 쭉 진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손이. 근데 돌리면서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집힙니다. 팔꿈치 살짝 띄고 그냥 닿는 그냥 약간만 살만 닿아야 된다. 그렇지. 겨드랑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이쪽 밑에 면을 살짝 꽂아놓는 느낌. 그렇지. 잡고 있고. 그렇지. 잡히죠, 있죠? 둘둘. 네. 오케이, 좋아요. 몸이 뒤로 눕는 게 아니라 살짝 웅크리는.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자, 엄지로 부딪힌 것까지 좋아. 네. 몽땅 다 일로 누르면 또 누르는 게 되니까 부딪히고 손등을 들어가 그랬죠? 그렇지. 드러내는 느낌을 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 하나, 둘. 오케이. 한 번 더. 셋, 둘. 그렇지. 오케이. 사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밀거나 이제 넘기는 거는 디펜스 충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니그립이라고 올라타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이드를 걸어주면서 다 강력화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제대로 돌려서 내 포지션을 만든다. 디펜스를 하더라도 이쪽에서라도 그 포지션이 만들어져야 돼. 이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무리해서 넘기거나 당기려고 하면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팔이 펴진다든지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데미지 걸 수도 있고 말하는 것처럼 다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요? 땡땡? 이쪽? 그치.
이쪽이 뒤쪽이 와야 돼. 뒤쪽. 나는 이제 탐러를 하는데 80점 하는데 자꾸 막 손가락이랑 여기가 지치고 양쪽이 아프다. 바깥을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럼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100% 맞는 거죠. 잘못 여기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쪽이 와야 돼. 80은 특히 탐러를 센 사람들 보면 여기가 커요. 홍진선 선수처럼 여기가 커요. 자, 나도 살짝 방향을 줄 거예요. 센터. 그치, 센터. 간접하려고. 팔을 너무 붙이기보다 이 밑에. 이쪽 면을 살짝 올려서, 퍼 올려서, 그렇지. 요거 찾아주고, 왼쪽 어깨 너무 올라가지 않게, 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이쪽이 접히죠? 네. 그러면 뒤에서 받쳐주거나 밀어주는 힘이 안 나와요. 살짝 위로 들려고 해볼까요? 그렇지. 이거 팔꿈치가 했죠? 그렇지. 요렇게 걸려있어요. 아. 그렇죠? 가만 셋, 둘, 둘. 오케이. 또 누른다. 아, 또 셋, 둘. 손등. 아, 손등. 항상 손등에 힘을 주고 내가 손등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야 돼. 둘, 둘. 여기. 그렇지. 다시 한 번. 둘, 둘. 손등. 아. 그래야지 2단으로 돌아요. 다시. 손등. 어렵지? 예. 네. 자, 천천히 당겨주고. 당겨주고. 가자. 천천히 가자. 그러면서. 손등. 그렇지. 왼쪽이 내려가야 돼. 어깨가나. 자, 다섯 번 하나. 그래, 좋아. 둘, 둘. 돌렸으면 계속 손등 땡기라고. 누르는 게 아니라. 땡겨야 돼. 땡겨야 돼. 둘, 둘. 계속 걸어봐요. 누르자. 되게 막 편해, 그러면. 자, 느껴봐봐요. 네. 너무 많이 안 줘도 돼. 네. 자. 아. 편하지? 네. 편하지? 네, 그냥 밀수, 그냥 그런 느낌이네. 다시 잡아보세요. 힘은 좀 덜 줘볼게. 네. 그대로 걸리면 이렇게 돼요. 이 방향이 계속 회전으로 손등을 가라. 내 쪽으로 당기잖아. 네. 그게 회전 속도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누르려고 하면 안 눌려요. 되게 약해 이게. 그러니까 핀패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 이기니까 이만큼 가서 다들 누르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함정이야. 탐러는 그치, 그립을 오픈시키고 내 쪽으로 가지고 그 상대방의 손목과 손가락의 연결 끊어서 가는 기술인데, 네. 그렇게 가다 말고 갑자기 누르면 좀 편하잖아. 네. 그래서 역전. 그렇지. 그 마음이 급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모션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역전을 안 당하고 계속 상대방을 압박할 수가 있어. 아. 다시, 세 번. 손등! 아, 네. 손등. 몸이 누우면서 앉으면 벌어지니까. 돌리고. 팔꿈치를 두고 몸이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위로 꽂아놓고 팔꿈치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돼. 둘, 오케이. 몸이 너무 빨리. 아, 이 거리를 유지하세요. 네. 둘, 그렇지. 둘, 자, 손등. 천천히, 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보세요. 엄지 엄지 당기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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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보세요. 얘 또 주잖아. 아, 살아나. 돌리면서 엄지 지나치게 돌릴 필요도 없고 당길 필요도 없어요. 걸어만 놓고 그냥 치면 돼요. 자, 천천히 둘둘 가슴으로 가세요. 이마로 가세요. 이마로 셋둘 계속 누르잖아 지금. 몸은 뒤로 가고 손은 누르고. 자, 몸은 뒤로 가고 손은 누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팔 각도 안 잡히고 땡기면서 미는 게 이게 사실상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팔꿈치 띄워보세요. 네. 여기서 보세요. 겨드랑이 잡고, 오, 엄지 당기고, 그렇지. 여기를 들어 올리는 느낌. 5cm만 간다. 네. 둘, 둘. 그렇지. 둘, 둘. 그렇지. 셋, 둘. 오케이. 여기서 잘 되죠. 여기서 잘 되는 거. 내려놓는 순간 여기를 딛고, 닫고, 아. 각이 딱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남겨놓고 몸만 빠져.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고 감이 익숙해지면 네. 조금 내려가. 조금 내려가서.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얘가 갈듯말듯하게 되고 얘를 스쳐가면서 그 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왼쪽 어깨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야 돼. 아.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도 기울어져야겠지.
네. 척추뼈가 기울어져 팔각이 넘어가지. 오케이. 셋, 둘. 그렇지. 넷, 둘. 오케이. 하나, 둘. 누르지 말고. 아, 누르지 말고. 그렇지. 아직까지도 어깨가 왼쪽이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이 팔각은 넘어가지 않는다. 척추뼈가 왼쪽이 내려가 척추뼈가 기울어져야 이 상각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하완 이 각이. 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뒤로 가면서 넘기려니까 자꾸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얘는 하나야 각이. 아. 내가 손을 넘기고 싶어. 네. 그럼 이게 기울어야 돼. 근데 머리도 서 있고 어깨도 서 있는 상태에서 기울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넘기는 거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 하나, 둘, 집중. 손등 천천히 해도 좋아. 빨리 해서 좋을 거 없어. 여기서 와, 손등. 그렇지. 자, 여기 내 손을 느껴요. 네. 이 손을 드러내는 거야. 네. 돌, 이거 돌린 거. 아. 엄지 항상 당겨놓고 걷어 올린다. 그렇지. 셋, 둘. 또 뒤로 가자. 아, 좋아.